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찬양송가 6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해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저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사랑의 구원의 강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를 살리시려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심을 믿사오니 하늘의 권능과 위엄을 인정하는 순종의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니 주여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나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유건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 써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많은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사사로운 이익을 깨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설기 선교사, 은종성 권사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를 떠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다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때 힘있게, 더 능력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비전관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서 이끌어가시는 아멘. 분들과 양문건설과 장식은 축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계획하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문혜민 선교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들이 능력 있게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문현민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과 함께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서 거하면서 생활했던 그 선교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이 되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1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부까지 우리 문성 교사님이 계속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성 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셀라맛 파기. 네, 인도네시아어로 아침 인사가 셀라맛 파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있지?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면 그럴 때면 그래 명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모두 벗은 얼굴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나마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베풀어주시는 애들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또 되고 또 긴장도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무엇을 나누어 드려야 할까 줄이는 것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오늘 좀 짧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의한 소원인의 발걸음이라고 이제 기도 편지 제목인데요. 이제 어느새 저희들이 떠난 지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3월 달에 파송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 훈련을 본격적으로 처음 받은 것은 2014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또 명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밀어주셔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올라가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는 한 7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지 자카르타나 또 여행 많이 가시는 발리까지도 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카르타에서 저희는 내렸고 다시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자와섬의 그 중부지방 스마랑이라는 큰 도시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가는 길에 좀 아이들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버스나 뭐 한두 시간 차 타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멀미도 안 하고 투정도 많이 부리지 않고 잘 갔습니다. 코피는 한번 났습니다. 코피는 한번 났지만 좀 멍하죠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무사히 스마랑 공항에 도착했고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또 차로 이동을 해서 저희들이 지내게 된 살라띠가라는 도시에 밤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곳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파푸아 다른 섬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의 정착을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파푸아에 큰 홍수가 나면서 산사태도 나고 이렇게 가옥들이 물에 잠기면서 도와주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단체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답사도 가보지 못하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집을 비어있는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가는 그 공항까지 가는 길에서도 또 이렇게 현지 스텝을 보내주셔가지고 무사히 그 살라띠가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또 주변에 계신 저희하고 사실 일면식도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아침부터 찾아와 주셔가지고 반찬도 주시고 또 이것저것 핸드폰 이렇게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해서 순적히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준비해간 뭐 햇반이라든지 뭐 당장 뭐 해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짜파게티도 끓여 먹고 또 소원이는 나가서 이제 그 이제 미아얌처럼 보이는 미아얌이라고 이제 우동 라면 비슷한 건데 싸거든요. 이렇게 한 그릇 먹으면서 지내고 그랬습니다. 또 집에 이제 도마뱀이 많아서 이게 아기 도마뱀인데 의안이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첫 번째 미션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현지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의안아 소원아 거기 가면 정글스쿨 이름도 정글스쿨인데 정글스쿨이라는 유치원이 있어 거기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야 되는 날인데 이제 처음 이제 가서 이제 잘 지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갈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원이는 그나마 좀 어려서 오히려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이제 의안이는 지금 사진을 보시듯이 표정이 안 좋죠.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의안아 가야 된다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으르고 달래고 했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울며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가는가 싶었는데 그 살던 집에서 그 오랫동안 침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막 벼룩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얼굴에 물리고 또 온 팔에 막 몸에 다 물리고 이러니까 또 어린이 집에 한 일주일 정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잘 약도 바르고 해서 회복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 사실 또 살 수 없었고요.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알아봤지만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처 없이 그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 잘 모르지만 길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집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마침 그 집이 다 이렇게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가구나 뭐 침대 같은 거를 다 두고 가가지고 저희들이 뭐 다른 준비 없이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언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 아이들도 거기서 지내기가 힘들었는데 딱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사할 때도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작은 버스를 빌려주셔가지고 짐을 싣고 또 책을 싣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은이 소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적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잘 떨어져서 다녔고 또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곳이에요. 이제 약간 한국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르죠. 저희 천장도 뚫려 있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현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기 전에 뭐 인도네시아어를 많이 배워서 능통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배워야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인터넷 설치가 이제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설치 기사가 와가지고 뭐 하는데 설치 기사는 영어도 잘 못하시고 또 뭐 인도네시아어밖에 잘 못하시니까 서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그분은 또 그분대로 계약을 설명해야 되고 이 뭐 그런데 한국말로도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손짓 발짓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전도 사용하고 하면서 무사히 이제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말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걸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 파란색 보이는 버스가 이제 앙꽃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시내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버스가 다니는데 뭐 정류장이 대충은 정해져 있는데 뭐 어디 내려달라 그러면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내려주는 택시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저렴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다른 도시에 한번 이렇게 비자 업무 때문에 혼자서 이제 택시 같은 게 아니라 시외버스랑 시내버스를 타고 갔는데 또 이제 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빨리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은 한 몇 배나 비싸게 돈을 주고 그래서 그랬던 지금 웃고 있지만 어쨌든 웃으면서 내렸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교통수단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토바이나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토바이 기사님을 부르면 와가지고 이렇게 타고 갑니다. 요즘 뭐 카카오, 뭐 택시, 뭐 핸드폰으로 되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도 핸드폰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타고 다녔고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잘 적응하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임락이라는 언어 학교에서 바하사가 이제 언어란 뜻인데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이제 교실이고 매일 아침에 이제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 저도 듣고 아이들 먼저 보내고 저와 장연아 선교사와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1대1로 할 때도 있고 뭐 1대2로 할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베테랑이세요. 오랜 기간 특별히 선교사들의 언어 교육을 담당해 오셔서 신실한 분이시고 또 실력 있는 분들과 함께 언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RD라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까지 마친 친구인데 저희 캠퍼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언어 학교 수업 이후에 과외 교사로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석사까지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서 이제 시간 강사로 지내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데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이곳에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있구나 또 감사하게도 되고 참 도전도 되는 그런 만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늘 찾았던 이 물놀이터인데 마타 아이르슨조야라는 어떤 이렇게 계곡은 아니고 하여튼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연아 선교사가 찾아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네 이제 여기 물고기도 있고 소원이가 지금 별로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즐거워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거의 제일 많이 찾은 장소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게 저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현지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했는데 의안이 소원이 외에도 저기 또 한국처럼 애들 보이는데 쟤들은 이제 중국 화교 쪽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화교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김새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저희들과 비슷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주일 오전에는 저희가 현지 교회에서 주일 학교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가 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주일 학교라고 예주학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이들도 한국어로 교제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도 받는 그런 참 감사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날은 이제 소원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생일이어서 4월 생일 축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처음 갔을 때 학생 비자나 장기 비자를 받은 게 아니고 사회문화 비자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한 3, 4번 해서 지낼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가까운 말레이시아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네, 다시 이제 가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비자는 이제 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듣듯이 불법 체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받으러 말레이시아 처음 가봤는데 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예배를 계속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한 교회를 정하게 되었어요. 제하베라고 한국말로는 이제 새 생명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없는 그런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 이 교회를 한국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고 훌륭하게 이 리더십을 이양한 참 좋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젊으신데도 아주 열정이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가정교회를 추구하면서 그런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임도 잘 해가는 좋은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희 동네에 다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 예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가고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아누그라 교회라고 이 안드레아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동네에서 일주일에 목요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도 받고 잘 못 알아듣지만 꾸준히 참석해서 교제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해가지고 한국 뭐 음식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맛을 보여드렸는데 모두 좋아하셨어요. 모두 좋아하시고 남은 것 좀 싸가지고 집에 이제 식구들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좋은 교제 시간 나눴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이제 뿌띠메라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국기인데요.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날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동네에서도 막 이렇게 무슨 게임이나 그런 경기를 해서 선물을 받는데 이날은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마치고 이제 게임 같은 걸 할 때 저희들이 참여했고 의안이도 같이 참석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음식들을 각 구역별로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저씨께서 아마 나시고랭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볶음밥 비슷한 건데 맛있습니다. 저희들 입맛에도 잘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어느 학교에서 이제 한 번씩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설교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처음 이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말로도 참 부족한데 인도네시아 말로 하니까 더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도 처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직 멀었구나 생각도 하고 또 요만큼이라도 할수 있네 감사다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또 다른 구역 모임에 제가 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 구역 예배가 있는 곳이었는데 신라원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특송이 있는데 구역 특송에 같이 좀 하자 그래가지고 좀큰 교회였습니다. 같이 가서 찬양을 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이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 원래 원곡이 인도네시아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한번 부르고 한국어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부르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비자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학생 비자로 와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지내야 되지. 뭐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걸리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크리스마스를 기회를 삼아 가지고 학용품을 이렇게 준비하고 축성탄이라고 쓰고 밑에는 또한 예수스 문브르까띠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는 문구를 써가지고 이제 의안이 소원이 또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밤에 나눠주니까 너무 또 기뻐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가량 비가 오지 않고 또 6개월가량은 비가 계속 오는데 24시간 비가 오진 않지만 이제 점심때 한번 쏟아지고 또 밤에도 한 번씩 쏟아지는 우기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의안이가 후잔 후잔이라고 하는데 비 맞고 노는 겁니다. 현지 애들은 뭐 배수구 같은 데도 들었다 나오고 하는데 의안이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잘 놀았고 또 맑은 날이면 또 밀가루 가지고 놀기도 하고 한국보다 더 자유롭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의안이 동네 친구들. 이고요. 또 여기 이제 쥐들도 좀 돌아다니는데 뭐 고양이가 나타나고 쥐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저희 동네가 이제 놀이터처럼 많은 아이들이 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현아 선교사가 나누어 주는데 인색함이 없어가지고 좋은 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많이 찾아오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좀 많이 어지러우셨는데. 오히려 또 그럴수록 현재 아이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 와서 같이 놀았던 거, 인도네시아에 이제 동네에 이제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공연하고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동전 받아가고 그런 친구들 왔었을 때 같이 보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셀피라는 아기 아이들 엄마가 있는데. 무슬림이고 또 남편과 문제가 있어서 따로 살고 있고 또 남편이 어떤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장연아 선생님 선교사와 함께 좋은 친구가 됐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하밭이라고 하는데 좋은 친구가 돼서 서로의 집을 오가고 또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알파로라고 여기 알파로라고 있는데 없으면 저희 집에 찾으러 오고 했습니다. 그랬고요. 이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장연아 선교사가 가서 한몇달 있다가 엄청 아팠어요. 열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끙끙 앓으면서 병원을 안 가고 갔는데 아마도 그때도 아마 티푸스 같은 그 풍토병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초에 또한번 아프게 됩니다. 사실 이제 병원에 잘안 가거든요. 간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약도 잘안 먹고 병원도 안 가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진짜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입원해서 이제 저희들 병문안 갔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비교적 빨리 회복됐고
또 마침 또 소원이도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 좀 힘든 제일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국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도움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한국에서도 저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했었습니다. 이제 회복.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인도네시아에도 조금씩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금 아파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랬다면 더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아오니까 또 뒤늦게 저희들이 현지 분들한테 많이 못 알렸는데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 그 입원실 안에 사람들이 꽉 있는 거예요.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꽉 있고 뭐 그 복도까지 막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다 병문 안을 왔고 또 혼자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은 입원 병문 안 함부로 가는 건 실례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 을 통해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현지 아이들 섬길 때 같이 또 참여도 하고 섬겼던 사진이고요. 또 이제 컴패션이라고 이제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인데 그곳에 이제 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선교사님 이제 소개할 때 저도 같이 가서 뭐 이렇게 PPT도 도와드리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출산율이 높고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좀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사실 제가 지내면서 다섯 번씩 기도를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제 다섯 번씩 기도를 하고 아주 그 이슬람 문화가 삶에 녹아들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무슬림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선생님께서 1박 수련을 할 때 저희들 초대해 주셨는데 방이 하나 비게 되면서 예약은 했는데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예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일학교 수련회에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제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저곳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MK들 선교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저희 장 선교사도 이제 유튜브 아이들 이제 보드 게임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접목해서 교제 놀이하는 시간이었고 또 이제 이건 무슨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이제 거기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아이들 손 들고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이제 이런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거기서는 당연하지 않은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한국에 비해서는 늦게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됐지만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 쭈찌 땅안 이렇게 손을 씻읍시다. 이렇게 저기 이제 집에 이렇게 이렇게 비누도 준비하고 또 관공서나 시설을 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손을 씻으라고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손 소독제 한인회에서 나눠준 걸 좀 작은 병에 담아가지고 동네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또 좀 비쌌지만 지금은 좀 많이 가격이 내렸지만 지만 이렇게 구매해서 마스크도 이렇게 동네 좀 외진 곳에 찾아가 가지고 나눠주고 동네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방역을 하는데 역시나 이 고통 로용이라고 해서
두레처럼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이제 주말에 이제 소독제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방역을 하는 것에도 저도 동참하고 같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길목마다 이렇게 이제 못 들어오게 딱 막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막았지? 내용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도둑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좀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길목마다 주요 길목마다 막고 밤마다 이제 아저씨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밤에는 이제 야간에 이제 아저씨들하고 같이 이렇게 불침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불침번 서니까 또 몰랐던 마을의 이야기, 아저씨 이야기도 듣게 되고 이해가 잘 안 됐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코파이도 좀 나눠드리고 하니까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도 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든 또 비자의 문제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비자가 남아 있는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받은 은혜도 많고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신 것들도 많은데 많이 주저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고 그래서 제 자신을 볼 때 뭔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눌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주저하고 있던 두 분의 선교사님을 알게 됐고 한 번은 이제 아주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먹을 것들을 나눠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지역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체크해서 그분들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또 섬김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아주머니께 장선교사가 어디 어려운 사람이 없나요? 돕고 싶은데요 했는데 아주머니가 바빠서 나중에요 하고는 그 이후에 한번 다른 어떤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됐는지 빵문 이렇게 미스터 문이라는 뜻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요일 날 가는 줄 알고 약속을 잡았는데 아주머니가 동네 분들하고는 수요일 날 점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외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가 아니면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외하는 형제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30분 정도 더 외곽으로 갔어요. 이제 오래된 그 낡은 집에서 이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항문 쪽이 이제 없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수 같은 거를 이제 파는 분이고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가서 섬길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의 복음도 좀 전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이제 성경 공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 했고 우리 빠규리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언어학교 선생님이신데 또 신실한 분이셨어요. 목사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분이셨고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께 받은 그 인도네시아어 성경 주석을 나눠드렸더니만 엄청 좋아하셨어요. 영어 주석이었는데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이단에 한번 미혹될 뻔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그 한국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관계를 끊게 되는 그런 또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년여가 넘는 언어 문화 습득 기간을 마치고 이제 파푸아를 향해 가려고 했어요. 가려면 이제 보통 외국인 미국 선교사들은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짐을 이렇게 가득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파푸아는 더 오지이고 또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오진대 물가가 비싸다니까 좀 이상하죠. 공산품은 다 비싸가지고 이렇게 짐을 실어서 보내는데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짐 싸는 걸 한 두 번 도와주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사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고 또 새로운 비자도 진행이 빨리 되지 않으면서 일주일 안에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이제 이제 좀 적응했는데 떠나야 한다니 아쉬웠고 또 좋은 이웃들과 떠나야 한다니까 아쉬웠고 한 이틀을 저도 막 마음이 급박하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아쉽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근데 짐은 또 싸야 되고 막 밤늦게까지 막 그렇게 애쓰고 지냈는데 한 4일째쯤 돼서 3, 4일 지나서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장현우 선교사가 막 깨우더라고요. 깨우더니 너무 피곤한데 왜 깨우냐 그랬더니만 다시 이제 여기 왔으면 좋겠다 오자고 약속을 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신경질도 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장현우 선교사와 아이들이 이곳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떠나기 싫어한다는 걸 제가 좀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뭐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이 책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책들을 이제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 잔치처럼 와가지고 책들도 많이 가져가고 또 짐을 또 이렇게 지금 학교 창고 같은 곳에 저희 짐을 이렇게 놔두고 온 상태예요. 네, 짐 옮길 때 도와주셨던 우리 선생님하고 현지 분들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 저는 이제 9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마쳤고 장현우 선교사는 이제 한 단계 남았는데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마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사진 찍었고 바빴지만 저희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너무 감사했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빵하고 이 동네 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눠드렸고 이 아주머니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교제했던 분이신데 이제 한 사진마다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유 배달하는 청년 사실 우유 그러니까 필요하진 않았는데 사 먹으면 됐는데 또 이 청년들 돕고자 좀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구역 식구들과도 인사하고 한글 가르쳐줬던 우리 자매랑도 인사하고 옆집에 이제 그 음식점 하시는 아주머니도 와주셨고 이 할머니 무슬림 할머니신데 저희 앞집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이신데 또 많이 정이 들었는데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또 저희들 갈 때 동네 분들이 다 나와주셨어요. 또 할머니들 알파로 할머니를 울기도 하시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출발을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명일교회가 아름답게 우측에 지어져 있고 이런 공간이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저희들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언어 문화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같이 가가지고 탐방도 하고 함께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캠퍼스 전도에도 동참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기를 또 기대했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것도 계속 깊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제일 큰 계획은 이제 파푸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답사를 한번 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비행기가 쌀까 고민하다가 결국 티켓팅을 했어요. 했는데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취소 고민 끝에 결국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갔으면 아마 그 섬에서 제가 못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큰 계획들 뿐만 아니라 또 인도네시아에서 운전대가 다르니까 운전 연수도 받기를 바랬고 또 구역 식구들도 초대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초대하지 못했고 또 선생님께도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그 비자 연장 종료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출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또 출국해서 갈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혹시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의안이 소원이한테 한 번씩 물어봤어요. 의안아, 소원아, 한국 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었는데 의안이는 한국 가면 누구랑 놀아? 이제 여기 친구들하고 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소원이는 의사표현을 잘하는데 소원아, 한국 가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잘 대답을 안 하다가 한 군데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변화하는 것, 또 떠나는 것, 그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계속 떠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남겨둔 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는 어떤 섬에 어떤 짐을 얼마만큼 남겨뒀고 어디에 뭐 여러 군데 짐을 남겨두고 와서 어디 있는지 또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의 삶이 고생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소되고 제한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주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필요를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들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섬김과 사역의 장이 열리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한 2주 정도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점점 뭔가 움직이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의욕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른 이렇게 전라도 지역 구례 지역에 수혜를 입은 선교사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 전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 한 섬에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후원금을 보내준 우리 친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눌 곳을 찾게 되었고 그 수혜를 입은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그 친구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정성들을 나눌 곳을 찾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사역, 또 대학생 사역, 또 최근에 이민국의 함정수사로 큰 급액으로 합의금을 내고 또 시리에 빠진 선교사님 가정도 알게 되고 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 선배도 알게 되고 또 귀국하게 돼서 거처가 없는 분들을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로 그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나의 익숙한 행동과 삶에만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말이죠. 주님께서 도둑
처럼 다시 그렇게 주님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기회가 없고 사랑의 섬김을 베풀 기회가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로 대신하는 삶으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명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에만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명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 명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셨던 것들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지난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명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한 1, 2분 동안 함께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 문성 교사님의 떠나기를 힘쓰는 마음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날에 선교지로 다시 가서
건강하게 또 언어를 잘 습득하고 인도네시아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에 또 새롭게 도약하는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 필요한 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간절한 복음을 향한 소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습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교제를 향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더욱더 잘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인 귀한 삶을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문이 열리도록 주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혼자란 복음의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협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한 물질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또 지역사회를 국가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기나게 잘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제 토요 비전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달에는 6구역에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함께 50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업 소식입니다. 유현년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 칠곡 읍내동에 대구 읍내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개업을 했습니다. 아래 개업을 했는데요, 가서 예배 드리고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먹어본 치킨 중에서 진짜입니다.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고 거기서 바로 튀겨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그날 저녁을 안 먹을 정도로 거기서 시켜 먹고 왔습니다. 예, 전부 다 그 닭다리는 왜 그래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눈치 본다고 안 드시는지. 제가 자그마치 하도 맛있어가 닭다리 저 혼자 3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배달은 안 됩니다만은 가면은 방도 작은 방 하나 있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인데요, 해피타임 수료자 있습니다. 세가적으로 스스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도 불구하고 진리가 궁금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분인데, 오늘 우리 1부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정현경 자매입니다. 저 뒷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감사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제일 초기 단계 풍삼 초도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타임도 다 수료하시고 믿습니다. 30대인데 그래서 청년부 소속보다는 여전도회, 육여전도회로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치과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리를 찾아서 왔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차근차근 지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잘 배우고 훈련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